란디니야. 그래. 자, 다음. 자꾸 깜빡깜빡. 그래요. 왜? 아이씨. 아, 있잖아요. 저는요, 엄마랑 아빠가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게 정말 무서워요. 왜냐면요,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. 요즘에는요, 엄마랑 아빠가 늙어가지고요. 자꾸 깜빡깜빡해요. 근데 그 나중에는요, 더 깜빡깜빡해서 아들도 까먹으면 어떡해요? 엄마, 아빠가 뭘 그렇게 깜빡깜빡해요? 아빠는요, 지갑을 10번 넘게 잃어버렸고요. 은행 기계에서 돈 찾으려고 했는데 카드만 뽑고 돈은 그대로 두고 갔어요. 그래서 제가 빨리 달려가서 돈을 찾아왔어요. 그리고 저번에는요,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엄마랑 제가 차에 안 탔는데요. 아빠 혼자 차에 타서 쌩! 출발해버렸어요. 그래서요, 엄마가 어디 있냐고 전화하니까 아빠가 아! 깜빡했다 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. 그때 엄마랑 저랑 원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. 지금 얘기는 정말 코미디에서는 나올 얘긴데. 그게 순간 내가 아 어디 가고 내가 혼자 가고 있는 거로 그냥 순간 착각을 한 거예요. 낚시하러 가셨는 줄 알았죠. 네, 항상 글로 낚시 가니까 문 닫고 고속도로 이렇게 올라탔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 오고 어디냐고. 근데 거기서 차를 못 돌리잖아요. 그 대교 건너서 송아가이신가? 그 송아가이시 빠져서 다시 넘어와서 횡담도에 건너편으로 가서 좀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들어와가지고 태우고 다시. 아 그때는 정말 제가 제 스스로도 야 이건 아닌데 자식하고 마누라를 놓고 야 근데 왜 그래요? 애 엄만 더해요. 그래요? 엄마도 그래요? 네, 엄마는요 맨날 가스불에 냄비 태우고요. 마트에서 뭐 산 물건은 거기에다가 놔두고 와요. 그리고 언제는요 자동차를 어디에다가 댔는지 깜빡해서 3시간 동안 주차장 안을 막 돌아다녔어요. 그때 엄마가 남의 차 앞에서 자꾸 차 키를 삑삑 누르면서 아, 왜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야 하면서 막 화냈어요. 그리고요 또 저번에는요 아파차 타고 집에 가는데요 엄마가 차에서 자고 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막 지갑을 열면서 아빠한테 만 원을 주고 내렸어요. 엄마가 퇴식한 줄 알았죠. 어이가 없어가지고 옆에 계속 졸았어요. 집에 다 왔죠 주차장에. 그리고 문 소리 나고 뭐하고 띵띵띵 소리 나니까 이러더니 만 원을 주더라고요. 진짜 택시인 줄 알았죠 택시인지. 아빠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머리 좋아지는 약 사줄게. 알겠어. 자 이번에는 말이죠 재산 안 물려줄 거야. 예, 예, 예.